알코올에 중독되는 그 악순환에 빠지셨잖아요. 예.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안 드시죠? 예, 지금은 안 먹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안 먹은 지 작년 7월부터 안 먹었으니까 14개월쯤 됐는데. 와, 예. 네. 알코올에 이제 저는 중독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남보다 많이 마시기는 하지만, 네.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뭐 술을 먹고 누굴 두드려 패는 것도 아니고, 네. 기물을 뿌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집에 뭐 생활비를 갖다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누구를 뭐 어떻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독자가 아니고, 네. 남보다 좀 많이 마시는 애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네. 이제 집사람이 저를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술을 먹으면 출근도 안 하고 그냥 보름 내내 술을 먹는 거예요. 먹다가 자다가. 네. 얼마나 드셨어요? 뭐, 보름간 장치를 하면 얼마가 먹을까요? 하루에 한 한 네다섯 병을 먹는다고 치면. 소주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한, 그거를 15일간 연속으로 먹는 거죠. 엄청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네. 먹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식이장애가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소변도 잘 안 나오고 또 먹은 게 없으니까 네. 먹은 게 없으니까 뭐 배변장애가 또 일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해지고 네. 잠만 자고 그다음에 테레비를 켜놓고 테레비를 보지도 않아요. 그냥 테레비에서 계속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이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독자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중독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자기 할 일은 잘 해가면서 네. 잘 해가면서 네. 알코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할 일도 잘하고 술도 잘 먹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네. 이게 프리랜서들한테 많고요. 특히 연예인들한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새로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몸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드라마가 쭉 없다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는 또 술에 빠져 있기도 하고 기업체 사장한테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애주가지 나는 뭐 중독자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저희 집사람이 저를 중독자로 본 거죠. 그러니까 2021년 3월 29일 저희 집사람과 아들의 동의하에 네. 동의 입원은 가족의 직계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하고 존비 속에 두 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날 자다 보니까 누가 흔들어 깨워요. 네. 팬티만 입고 침대에서 자는데 네. 오후 한 6시쯤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경찰 두 명이 있고 경찰 뒤에 떡대 좋은 사람들이 두 명이 있어요. 네. EMS라서 응급구조단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응급구조단 요청을 해서 EMS에 네. 실어서 이제 저를 알코올 전문 병원으로 강제로 이제 후송을 해서 네. 입원을 시켰죠. 네. 53일간 입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 참담했죠. 네. 나는 알코올 이런 알코올 중독자를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으로 그쵸.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네.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왜 이런 데 와서 이런 정신병원에 와서 알코올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매일 알코올 중독자 교육을 하루에 4시간씩 해요. 네. 주말만 빼고 월화수목금은 계속 하는데 그 교육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증세를 보니까 네.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고 53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나와서 다시 술을 먹었어요. 몇 달 동안 안 먹다가 네. 6개월 정도 안 먹다가 그걸 이제 재발이라고 하거든요. 그 재발이 된 적이 있어서 재발되고 나서 제가 자진 입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 입원은 이제 배우자나 뭐 직계 존비색의 동의 없이 네. 저 혼자 가서 입원을 하는 건데 거기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서 네. 알코올이 나오면 안 돼. 0이 나와야 돼. 딱 0.00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하나도 없는 상태로 본인이 입원하면 퇴원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자진 입원했고 그때는 아마 한 20일 정도 제가 입원하고 있다가 나와서 네.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
계속 술을 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아, 술을 안 먹으려면 다른 것에 꽂혀서 대체 중독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명상에도 빠졌었고요. 와. 그 다음에 이제 명상에 한동안 하다가 이제 글쓰기에 작년 2월부터 빠졌고, 네. 또 지금은 침수를 배우고 있어요. 침수. 와.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도 많으시고, 이게 저는 특히 자진해서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본인의 굉장한 그 의식의 자각과 예. 그 내가 나를 예. 바꾸겠다는 그 엄청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술한테 굴복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53일간 입원하고 이제 퇴원했을 때. 네. 근데 술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 술은 알코올 중독자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수술이나 약으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 네.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아. 알코올 중독자는 네. 저도 지금 뭐 술을 끊었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회복자라고 합니다. 회복자.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회복 네. 중인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네, 그리고 네. 다른 뭐 알코올 중독자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 회복자일 뿐이지 치료가 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뭐 26년 만에 술을 다시 마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네. 그래서 술은 평생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회복 중인 사람이고 근데 네. 저는 그냥 술한테 굴복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굴복됐죠. 네. 그 술한테 그 술을 먹고 싶다는 갈망감 네. 충동 술을 먹고 싶다는 충동에 제가 진 거죠. 그래서 다시 마셨다는 것이 저 스스로한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자책감, 자괴감 그런 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네.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진 입원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참 너무 예. 아 그러면은 이게 예. 술을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거네요. 예, 예. 14개월 동안 술을 안 마시고 있다네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그래도 술을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지금 마시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예. 그럼 내가 술에 대한 인식을 좀 예. 바꿨거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 마시시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마트에 가면 술이 진열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가면 술자리가 있잖아요. 가급적 술자리는 피합니다. 저는 지금 피하는데 저번 주에 마침 이제 청주에서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네. 너무 친한 친구들이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네. 좀 가급적 저는 이제 거기서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네. 있었는데요. 어쨌든 술자리는 가급적 피하고요. 그다음에 마트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술 진열된 걸 보고 초기에는 술 마시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꼈어요. 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병원에서 이제 수업을 받다 보면 그런 것을 심리적 음주라고 합니다. 아, 저 술을 마트에 있는 술을 쳐다보면서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네. 음주를 했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는 진짜 뭐 육체적으로는 네. 마시지는 않았지만 네, 네. 심리적으로는 음주를 했다고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음주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마트에서나 아니면 뭐 크게 감흥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네. 그냥 뭐 사이다병을 보듯이 소주병에도 뭐 큰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 아,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 이제 사업도 오래 하셨으니까 예, 예. 사장을 꿈꾸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사장을 네. 이제 하면 네. 저는 이제 사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사업을 하면 사장은 이제 고독하고 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회사의 존폐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사업의 수익이 뭐 오고 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장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꼭 권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 네.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사업하는 것은 안 맞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그 함경도에 가면 네.
함경도에 북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북청 물장수가 있었어요. 북청 물장수가 지금 100년 전에 서울에 와서 물을 팔았거든요. 네. 그 뭐 달동네 마을에 옛날에는 우물을 이제 길어 먹었잖아요. 우물이 긴 먼 집에서 부잣 집에서는 물을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청 물장수라는 뭐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북청 물장수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 북청 물장수 옛날 100년 전에 물을 판다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편의점에서 독일 고급차가 팔렸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팔렸고, 네. 명절 선물로 내는, 아, 골드바를 팔기도 했어요. 골드바를. 금. 예, 예. 네. 금 골드바를 팔기도 했거든요. 편의점에서. 저는 이제 산소를 파는 시대가, 편의점에서 산소를 파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나 아니면 이런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못 팔 거는 없고, 사업에서 못 할 부분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업에서 이제 간과돼서는 안 되는 부분, 사업을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네.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생겼을 때 본인이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 있는 참모,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제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 사업부의 직원이 뭐 수백 명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도 몇 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뭐 아까 뭐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 사람이 뭐 사람이 경영의 전부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뭐 성공학 책에 보면, 사업하는 책에 보면 아마 저자들이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설파를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사업성을 따져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네.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가가 있으면, 원가에 따르고 원가와 그 다음에 유통비용, 그 다음에 수익, 뭐 기대수익 있잖아요. 희망이 그 뭐 expected profit이라고 그랬는데 그 뭐 원가, 인건비와 유통비용, 경상비 또 이익의 포트폴리오를 딱 나눠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아웃풋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느 정도의 노동, 그 다음에 내 직원들의 어느 정도의 노동이 가미될 한 명의 노동력이 가미되면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온다는 것을 가늠하지 못한다면 이걸 산술적으로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은 능하죠. 이런 거 계산이 아주 능한데 산술적으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인데요. 정말로 이 산수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둘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셋째로는 그 리스크를 해치하는, 해치가 이제 회피라고 하잖아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날 때 아까 제가 보험을 들어서 저축성 보험으로 뭐 많이 넣을 때는 상당한 금액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저축해 놓지 않았더라면 2017년에 그런 사기를 당했을 때 제가 무너졌을 거예요. 도산했겠죠.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재난보험에 들어놓거나 준비금을 적립해 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대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시장을 보고 트렌드를 읽는 눈이 필요해요. 지금 소비 패턴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직원들이나 참모들한테 저는 회의를 많이 하는 걸 권하진 않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회의를 싹 없애라는 얘기를 한 적이 프랑크푸르트 연설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회의를 많이 하는 걸 원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채널 그거는 정말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트라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회식 자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요. 자금 운용의 노하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에서는
도는 피입니다. 피가 돌아야 우리 몸이 이 건강을 유지하듯이 네. 사업에서도 돈이 돌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저가 이제 돈이 떨어졌을 때 사채를 빌리러 갔어요. 네. 불법 사채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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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불법 사채가 대표님 혹시 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지 않나요?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은데 몇 부 정도 받을까요? 지금 법정 이자가 연 20%잖아요. 네. 네. 근데 사채에서는 몇 프로 받을까요? 아, 그럼 한 두 배 정도? 40%? 제가 네. 제가 지금 저희 밑에서 일하는 보험 설계사 중에 사채를 쓰시는 분, 네. 또 아니면 저한테 일하다가 사고를 치고 그만두신 분, 네. 이런 분들 중에서 자기 자금 관리가 좀 안 되시는 분 경우에 보통 10부에서 10부면 연 120%고요. 와. 그 다음에 15부, 15부면 네. 180%입니다, 연. 그 정도의 사채를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사업을 2017년에 아까 이제 보험을 해지해서 10억 정도는 해지를 했는데 해지를 하고 나도 5억 정도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5억 정도를 빌리기 위해서 사채 시장을 갔더니 저한테 제가 이제 부동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를 자기한테 내면 5부 네. 연 60%입니다. 네. 담보를 저한테 제공하지 않고 네. 저의 그냥 신용으로 한다면 10부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다른 뭐 제 부동산도 많이 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높게 받냐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불법 사채를 이제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했지만 이런 자금을 운용하는 어떤 외부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타인의 자본으로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걸 아까 레버리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뭐 레버리지 경영을 하듯이 어떤 뭐 어려울 때는 또 뭐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네. 그 왁구 그다음에 그 뭐 바운더리를 알고 움직여야지 뭐 무턱대고 운용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섯째로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과거의 호황 성공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옛날에 집에 뭐 금송아지가 있었다고 하듯이 네. 저도 뭐 코로나 전에 그 2017년 18년에 사기를 맞을 때 뭐 2006, 7, 8, 9년이 제가 가장 큰 호황이었어요. 제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뭐 저희 제 개인 수입만 뭐 굉장했습니다. 월 억을 넘을 정도로 월 버는 돈만 억을 넘을 정도로 막 그렇게 번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자꾸 술을 먹고 사람들한테 그 뭐 아까 뭐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런 습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또 저런 얘기 또 시작했네. 옛날에 뭐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 거는 사장으로서 너무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풀이해서 자랑하거나 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현재의 사업 실적, 은행 잔고, 매출 전망에 잘 보고 그 다음에 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많습니다. 뭐 신뢰받아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씩 염두에 두는 사람이라면 전부를 못하더라도 염두에 두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사장은 매력적인 직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지금 예.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꼽아주셨잖아요. 예. 어떤 능력 때문에 성공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첫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행일치 같아요. 언행일치. 예예. 예. 신뢰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 술을 먹다가 네. 술김에 자랑하는 거예요. 아, 뭐 이랬더니 대표님 그럼 내일 저 5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그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술 먹고 한 얘기 때문에 기억이 네. 안 나는데 저랑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옆에 있었던 직원이. 네. 대표님 어제 500만 원 빌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술 기운에 한 얘기라도 네. 저는 지켰습니다. 와. 그래서 그게 이제 언행일치가 네. 굉장히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업계에서 소문나기를 제가 이제 이름이 이용기인데요. 네. 이용기는 뭐 성의도 급하고 네. 다혈질이고 그런 네. 사람이지만 네.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 뭐 이런 게 저희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으로서 예. 삶을 살아오시니까 예. 어떠세요? 그 사장이란 직업이. 아까도 이제 제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장은 자기가 노력하고 투입한 만큼의 결과 네. 리절트가 반드시 나오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장은 뭐 다른 직업보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직업의 하나입니다. 네. 또 사장은 나쁜 점도 많습니다. 욕을 먹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아까 뭐 저는 이제 번 돈을 제가 일부 저의 수입화도 했지만 뭐 적립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적립하지 않고 제가 다 수입화했더라면 아까 뭐 리스크 그 어려울 때 도산했겠지만 네. 그걸 떠나서 제가 아마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좀 이제 전근대적인 사장이라고 있어요. 네. 뭐랑 이제 뭐 저도 이런 면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 직원들 급여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잘나서 우리 회사는 돌아가. 이런 상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요즘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네. 하는데요. 이런 사장만 아니라면 사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고 또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럼 뭐 예. 사장을 해서는 예.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은 사장이 안 어울린다. 예, 저는 이번에 저번 주에 제가 네. 이제 청주에 가서 친구들 모임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중에는 뭐 교육 이제 교육계 통해서 네. 정년 저희가 제가 지금 올해 회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로 있는 사람들이 63세니까 몇 년이 더 남았고요. 네, 네. 또 뭐 교수인 사람들은 또 더 오래 남았고요. 네.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은 올해 다 정년퇴직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다음에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년 전에 금융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구조조정을 당해서 몇 년 전에 다 그만뒀죠. 네.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서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첫째는 군인. 네. 군인은 하면 망한다. 네. 이제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다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속단할 수가 없는 게 군인이 다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기서 감히 드릴 그런 그쵸? 그래서는 안 네. 되죠. 네. 근데 대부분의 네. 군인들은 우물한 개구리다. 폐쇄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군인이고 두 번째는 경찰. 경찰. 예. 세 번째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네. 친구들하고 네.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베푸는데 아까워하거나 남하고 더불어서 살고 유대하거나 그런데 능하지 못한 사람 남과 관계하는데 능하지 못한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예. 빠졌던 그 에너지를 예. 이제 예. 여러 가지 활동들에 예.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예. 예. 아까 뭐 책도 계약을 예. 하셨다고 예. 하시니까 예. 예. 작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황금률이라는 가제의 책을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좀 네. 이번에는 좀 굉장히 큰 출판사하고 맺어가지고 네. 아마 그 좀 좋은 책으로 7개월간의 그 편집 과정을 거쳐서 네. 내년 4월 1일 날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원주에 이제 작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2층짜리 건물인데 네. 이 건물 안에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 설계를 해주고 계세요. 와. 이미 이제 설계를 다 맡아서 원주 시청에서 인허가를 다 맡았는데 좀 더 멋있는 건물, 유럽풍의 멋있는 건물을 짓고 싶어서 그 다시 재설계를 해서 교수님이 해주시고 계신데 네. 그게 나오면 원주에서 그분의 이름을 건 건물로는 아마 원주에서는 최초로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뭐 5성급 호텔을 설계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제 건물 같이 작은 건물을 설계하실 분은 아닌데 네.
교수님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래서 네. 알바식으로 제 걸 좀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곳에다가 제가 이제 북카페를 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빵도 파는 그런 뭐 카페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서점을 또 차리려고 해요. 우와. 서점을 차리고 그다음에 2층에는 제 작업실을 네. 글을 쓰는 작업실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출판사를 제가 하나 이제 작은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입점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건물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또 네. 책도 쓰고 네. 또 책도 만들고 네. 책도 파는 네. 완전히 책에 관련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뭐 제가 아까 환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60년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네. 저희 집사람도 아 당신을 위한 당신이 책을 쓰고 또 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당신만의 놀이터를 만드세요 해서 안에 너그러운 양해를 얻어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멋집니다.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아까 황금유리라는 책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제 계약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제 종이책 쓰는 거를 잠시 멈추고요. 네. 금년 2월서부터 제가 소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설을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서 도제로 지금 이제 뭐 수습 작품이나 네. 수습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뭐 습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지금 완성한 작품은 단편 소설 딱 한 편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신춘문예나 무슨 뭐 문학상 있잖아요. 네. 뭐 아니면 뭐 현대문학 같은 데서 추천을 받아서 작가로 데뷔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네. 반드시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 문예반을 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네. 그 문예반 할 때 소설가나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꼭 소설가나 시인으로 데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설로 한번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작가님의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그 책이 종이책이 세 권이 있었습니다. 첫 책은 알코올에 관련된 저의 자전적인 에세이였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이 대표님이랑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동산 네. 투자의 내비게이터와 네. 얼마 전에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이용기의 사장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책은 이제 뭐 제가 부동산 투자를 32년간 하면서 좌충우돌한 얘기, 또 사장을 하면서 아, 사장이 아까 고독하고 의사결정 혼자 할 때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그 경험 또 그 다음에 사장의 마음 이런 거를 진솔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라 뭐 하는 어떤 지도 편달식의 얘기보다는 제가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실패는 독자분들이 하지 마세요 하는 어떤 그런 경험담 위주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권의 책을 냈고 지금 한 권의 책을 계약을 한 상태지만 저는 네. 초보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유려한 글솜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아주 서툰 점이 많은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글도 투박하고 두서도 없고 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한 경험을 담았기 때문에 저는 꼭 제 책을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을 꿈꾸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어떤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 책을 좀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살면서 사장이라고 주인 행세를 아까 주인 행세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정받고 싶었고요. 아까 또 뭐 열등감이라든지 방어 기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나머지 큰 뭐 먹튀 사고라든지 사기꾼을 만났을 때 제가 술에 빠져드는 또 엄청난 과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라는 어떤 뭐 상처도 입었고요. 네. 중독자라는 것을 제가 첫 책을 통해서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중독자라는 것을 숨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독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차라리 제가 커밍아웃한 것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서 저처럼 대체 중독을 뭐 다른 거 어떤 것도 좋습니다. 운동이든 뭐 취미든 뭐 상관이 없는데요. 저처럼 명상이나 글쓰기나 침술 배우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어떤 저 나름대로 대체 중독에 빠져드는 거는 저 나름대로 저의 뭐 자존감도 높이고 자신감도 얻어가는 좋은 대체 중독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책을 읽어보신다면 책에 쓰여 있는 저의 마음, 그 다음에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겪었던 실패나 이런 것을 어쨌든 뭐 잘 여러분들이 그래서 길라잡이 사봐서 길라잡이가 돼서 여러분은 그런 실패와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탄탄대로를 겪어서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너무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셔서 그 메시지 전달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용계 사장 수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내비게이터의 저자 이용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